오늘은 여름방학 현장 특강과 관련하여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공부 열심히 해왔는데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슬럼프라든가 시험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부해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감도 있고 일면적으로 자신감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여러분들의 공부에 있어서 어떤 대전환의 시점이 될 겁니다. 그만큼 후반부에 어떻게 정리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수능 문학의 경우는 EBS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의 연계, 그 중요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 방대한 작품들을 어떻게 다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EBS의 그 지문들이 그대로 나온다기보다는 오히려 낯선 지문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가원식 출제 논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우리 공부의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문학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쉽고도 가장 정확하게 문학을 정리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제목은 2022학년도 수능 문학 출제 예상 이렇게 푼다 적중 강의고요. 주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평가원식 출제 논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후반기에 그 많은 양들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강좌를 통해서 기준점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근 기출 문제 6개념 간의 분야별 정리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대시, 현대소설, 고소설, 고전시가 이네 분야에 걸쳐서 4주 동안 한 분야씩 한 강씩 배치해서 최근 출제되는 각 분야별의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하고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수특하고 수안에 나와 있는 출제 예상 1위 작품들을 엄선을 해서 평가원식 논리에 맞게 문제를 제가 직접 출제를 해서 문제 풀이법을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소설 읽는 법, 지문 분석법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꼼꼼하게 강의를 할 겁니다. 이 틀에 맞춰서 최근 기출 문학을 들여다보고요. 그 평가원식 출제의 논리법에 따라서 올해 출제될 수 있는 수특의 수안에 나와 있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소설의 대표적인 작품들, 아주 유력한 작품들을 평가원식 풀이법에 따라서 EBS 지문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EBS 지문 자체가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낯선 지문을 제가 또 발췌를 해서 LSK식 문제 풀이법으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LSK가 누군지 아시죠? 제가 직접 만든 문제를 가지고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를 하고 있는가, 그 출제의 논리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방법, 답의 근거, 오답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 해서 평가원에서 답을 설정하는 방식부터 지문 읽는 법, 그리고 최근에 출제 경향, 그리고 EBS 지문, 그리고 EBS에 나오지 않은 낯선 지문까지를 제가 직접 만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요, 오루비 강남 지점에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7월 24일 오전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3시간 30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현장에서 제 안내를 받아가면서 문제도 풀고 각 분야별 문학에 대한 그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강의를 들은 다음에 출제 예상 작품을 주면 그 출제 예상 작품을 통해서 충분히 현장에서 연습을 하고 제가 숙제를 내준 그 숙제의 분량을 어느 정도까지는 숙제를 해 오시고 그 다음 강의에 이어서 제가 현장에서 질문도 받고 또 모르는 부분 체크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현강 그 자체만으로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소설 이 분야를 굉장히 깔끔하게 이 짧은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와 문항 제작 자체는 제가 직접 구성하고 제가 직접 다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나 다른 강의에서 볼수 없는 새로운 맛이 있고요. 가장 정확한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의 평가원식 논리법, 그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익혀 나갈 수 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이 짧은 영상에서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하고 교재 내용에 대해서 잠깐 구경을 할수 있도록 제가 짤막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번 여름방학 특강의 가장 큰 특징이요. EBS 수특이나 수안에 출제 1위 되는 작품들을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정리해 낸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것도 평가원식 논리에 맞춰서요.
예를 들면 현대 소설 파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 교재 일부 내용이거든요. 현대 소설 이렇게 푼다. 평가원 출제 논리 해서 일단 제가 매 강의마다 최근 6개년 현대 소설 출제된 작품이 뭐였고 출제되는 경향, 그 특징, 그리고 문제의 논리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전반부에 말이죠. 각 파트별로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2016년에서 작년에 사막을 건너는 법까지 쭉 어떤 실존적인 문제까지를 다루는 경향이 전개되어 왔어요. 요 점을 제가 강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출제될 수특하고 수안의 출제 1위 예상 작품들을 선별을 할 겁니다. 이 선별 과정은 그동안의 최근 6개년 출제 경향이 어떠했던가에 근거를 두고 출제 예상 작품을 선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제 1위 예상 작품 중에서 수특의 작품들 선별할 거고요.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EBS 수안의 현대소설 출제 예상 작품도 선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어내는 기본적인 독법을, 논리적인 독법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현대소설 읽는 법에 대해서 제가 기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긴 글을 읽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소설 읽는 법, 현대소설 읽는 법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 첫째 줄부터 열째 줄 사이를 어떠한 마인드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를 제가 소상하게 아주 자세하고 재밌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답의 근거라든가 답을 설정한 근거, 그리고 이 문제를 왜 냈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오답의 근거는 뭐고 사설 모의고사와 평가원 문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제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읽는 법, 그리고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왜 이런 문제를 내는가, 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단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요 기출문제 해설에 집중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르비에 제 최근 5개년간 기출문제 수능문학 해설 제 강의가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여름방학 특강에는 EBS 수특 수안의 출제 예상 작품을 설명하는 대전제로서 어떻게 출제되어 왔는가를 압축적으로 기출문제를 언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특 수안을 통틀어서 가장 적중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제가 이 별표 3개짜리로 표시하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EBS에 나온 지문에 대한 분석을 제가 만든 문제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이것은 제가 EBS 문제를 그대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EBS 문제는 평가원의 문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작품이 연계될 수는 있지만 지문하고 문제는 적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평가원의 최근에 출제 논법에 맞춰서 LSK가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이와 같이 EBS 지문에다가 이렇게 LSK 1, 2 그 지문에 제가 만든 문제를 새롭게 제작해서 제가 직접 필수적인 개념과 원리를 농축을 시킨 문제로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출제 예상 작품,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작품으로 현대소설 파트를 계속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여기에 박완서나 오정희의 정갈 같은 아주 유력한 작품들을 제가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출제되는 경향에 해당하는 작품은 물론이고요. 유력한 작가가 있습니다. 문학사적으로. 그런 작가들의 작품도 유의해서 특히 기출에 나왔던 거, 6평, 9평에 나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요. EBS에 나온 지문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염상섭의 만세전 같은 경우도 EBS 지문 자체를 제가 만든 문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요. 또 여기에 제가 만든 문제에 대한 해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에 대한 문제도 꼭 한번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고소설 같은 경우에도 최고운전이라든가 유충렬전 이런 경우는 두 번, 세 번씩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출제가 가능한 작품들은 그 기출문제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현장에서도 문제를 풀게 할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에서 네 번의 강의에 걸쳐서 출제 1위에 해당하는 수특과 수안의 문학 작품, 출제 예상 1위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일거에 정리를 해 나갈 수가 있고요. 특히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평가원식 그 독법입니다. 각 분야별 제시문에 대한 그 독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론을 확실하게 확립을 해줘야 될 때이거든요. 이 여름방학 후반부에는
보다 개념도 개념이지만 실제로 낯선 지문의 실전 문제 풀이를 많이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기초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문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학생들도 이 후반부에 오면 어딘가 좀 부족하고 자꾸 실수가 나오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서 보다 확실한 그 기본적인 토대와 아울러서 출제 예상, 적중 작품들에 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현장 강의 와서 저에게 직접 질문도 하고 평소에 궁금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마음껏 질문하고 해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문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좀 약하다거나 문제풀이가 조금 부족한 경우의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현장 강의 와서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수능 이상, 수능 이하도 아니고 딱 수능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인 정보를 읽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출제 예상 작품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서 현장 강의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